신약 성서 중에 예수님 글 아닌 사도들의 글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삼위일체 문제인데 삼위일체에서 성자의 위상이라는 게 예수님 입장과 제자들 입장이 다 갈려요. 근데 지금 이런 구분 자체를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이런 구분한다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대요. 예수님 입장과 사도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읽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 뭐 충돌시켜봐서 제게 자명하지 않으면 나가 떨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충돌시켜보세요. 일단 예수님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부, 아버지. 자, 그런데 자, 성장계. 성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이 돼요. 자, 우주의 창조주로서 성부인데, 하나님인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의 글에서도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유 안에, 온갖 존재 안에 임하셔서,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 성령이 강림 안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겠네요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마음대로 읽으신 거예요. 성령 강림과는 별개로 우린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간다.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임해 계신 거예요. 성령이라는 건 거듭, 즉 여러분은 임해 계신데 일반인들은요 이 영의 상태가 일반인들은 죽은 영이라 그래요. 즉 하나님 임해 계시다는 것도 몰라요. 이 영이 산 영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 원래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강림했다고 느끼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강림을 했건 어쨌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을 모르고 사세요. 일반인은 영을 모르고 혼과 육만 알아요. 즉 울고 떠들고 남하고 싸우고 하는 거다 혼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과. 근데 이 혼과 육의 근원이 영에 대해서 영이 IM입니다. 성경에 왜 영이 성령이고 성부냐? 성경에 구약에 모세한테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때 IM이라고 합니다. 나는 IM이다. 그냥 이 IM 뒤에 뭐가 붙으면 스스로 있는 내가 못 돼요. 제약된 내가 돼요. 배고파. 그러면 배고픈 내가 돼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럼 이게 나 100%의 상태입니다. 스스로 있는 나라는 건 남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나 100%. 하느님은요, 구약에서 분명히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100%의 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의 나로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과 혼과 육의 작용에 이 정신을 쏟지 않고 온전히 100%나 자신의 근원에 집중하면 그게 영인 거예요. 영에 집중하면요, 그 영이 사실은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했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령, 내 안에서 활동하는 이 성스러운 영의 근원은 뭐예요? 성부죠.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부를 알게 되고요. 또 성령 안에서 성자를 이해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근원인 성부를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작용이 혼과 육에까지 온전하게 구현되면 어떻게 돼요? 성자가 돼요. 예수님은 이 관점에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성령 뜻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는 성령 뜻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성령인 거고 그대로 성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얘기하시려면 여러분이 성령 뜻 그대로 살아가실 때 내가 말하는 게 그대로 진리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길이야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한테 하느님 보여달라는 제자들한테 나를 보면 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느님이 이 성부는요. 성부는 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 아버지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영이시다 그래요. 그냥 순수 영이기 때문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 독생자만이 아버지를 정확히 안다. 봤다. 그럼 눈으로 본게 아니죠. 아버지를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현해서. 이게 성자의 위대성입니다. 그게 예수님 복음에서는 포인트예요. 자, 이것도 좀 제가 아예 구분해서 그려볼게요.
자, 영혼 육이면 이게 영입니다. 그런데 영 안에 또 구분이 있어요. 성부가 더 본질이고 성부의 작용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보혜사로서 작용하는. 그런데 성령 뜻을 그대로 따르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된다는 건 결국 성령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부를 이해하게 되고 성자까지 이해하게 돼요. 이 성령대로 살면 나도 성자가 될 수 있다. 즉 성자랑 구분을 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합시다. 조건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임해 계시고 그대로 따랐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형제가 되시려면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은 영으로 계속 사셔서는 지금 성령이 여러분 눈앞에 선명해야 됩니다. 눈앞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정신의 속에서 지금 모든 걸 보고 듣고 하는 그 자리가 성령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자각이 없이는 성령의 불이 소멸했는지 안 했는지 켜졌는지도 모르시는데 소멸하지 말라는 건 정말 딴 얘기죠. 딴 세상 얘기죠. 끄지 말라고? 언제 켠 적이 없는데 언제 꺼요 성령을? 켜고 끈다는 것도 모르는데 지금. I am 상태가 여러분 안에 드러나면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 죽은 영이라고 해도 늘 영을 느껴요. 일반인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뭐가 영이냐면요. 나 100%라는 건 스스로 있는 나라는 내가 그냥 존재한다는 느낌은 항상 여러분 마음에 같이 합니다. 혼이 화낼 때도요. 존재하니까 화내죠. 존재한다는 감각이 없이 화가 I am이 없는데 화가 어디 붙어요? 영어로 이해해 보세요. 다 I am 뒤에 붙죠. I am이 없었던 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I am을 직시한 적이 없는 거죠. 스스로 있는 나의 상태로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사실은 느끼며 삽니다. 그 I am 안에서 우리가 울고 웃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정확히 깨닫는 게 예,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기독교 중에 그 카톨릭에서 관상기도 하느님을 곧장 보자는 볼관자예요. 아니면 향심기도 예, 이 심은 중심을 뜻합니다. 센터로 곧장 향하자.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혼과 육을 따라서 밖으로 우리 마음을 쏟지 말고 안으로 이 혼과 육이 나온 자리인 I am 상태로 곧장 들어가자는 게 향심기도. 그러면 여러분 계속 명상을 해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거 모르고 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까요. 성령 강림해야 되지 않나요? 강림하는 건 별개고 이미 성부의 작용인 성령 속에서 살고 있었다니까요. 강림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 성령이 더 작용이 내 안에서 작용이 더 세게 일어나면서 내가 그전하고 다른 삶이 펼쳐지니까 하나님이 더 쏴주셨다라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이미 여러분은 울고 웃고 떠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뭔 힘으로 울고 웃고 떠들고 꼼수 부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체가 이 하나님관을 전혀 그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셨을 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딘가 계실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 속에서 임해 계시면서 거기서 활동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풀 수 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성자관이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하셔도 그럼 성자는 혼과 육을 지닌 존재를 대표하죠. 혼과 육을 통해 성령을 따른 존재. 즉, 천국을 구현한 존재예요. 성령의 뜻이 구현되면 천국인데 성령 자체가 사실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다라고 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동시에 주기도문을 보면 아버지 나라가 이제 임했다. 나한테 임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바르게 하고 죄를 이겨내고 감정, 남을 용서하고 육신의 그런 영적인 힘을 일용할 양식을 통해 육신의 힘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면 내 몸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천국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봄이 다 온 건 아니지만 개나리 하나 폈다.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다. 성령이 인간적인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한 명이지만 봄이 온 거예요. 지금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봄은 이미 왔고 앞으로 계속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임하였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그 외실 때요. 천국이 임하오니라고 애매하게 처리하는 게요.
임하였고 계속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느낌도 가지셔야 돼요. 왜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해버리면 아직 안 왔다는 게 되잖아요. 아니 왔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녀간 때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부터 서기를 쓰죠. 그럼 서기 지금 100년이 2100년이요? 2000 몇 년이죠 지금? 예. 자, 그러면 개벽, 동양에서는 개벽이라고 할 만한 천국 선포된 지 2000년이 넘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이 느낌을 전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천국은 왜 안 오는 거야? 라고 보시는 거는 예수님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했어요. 이미 천국은 왔다. 앞으로 올 것이다. 계속 온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개나리가 몇 개 폈는데 추위가 매서워요. 근데 지금 이걸 이겨내고 어느덧 천지에 개나리가 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한 거지. 나중에 내가 오면 그때 해주마가 아니에요. 이미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미리 와서 작업하고 가신 거예요.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개나리 꽃이 만발하리라 하고. 이해되시죠? 봄은 왔고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죠. 천국도 저런 관점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사도들한테는 또 달라요. 사도들한테 성자의 이상이란 건 자, 이때 성자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의미인데요. 자, 그리스도 자료의 1페이지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뜻이 있죠.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어입니다. 원래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될 자랑 왕이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미는요. 왕이나 예언자입니다. 제사장. 이렇게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왕, 예언자, 제사장의 삼중직을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누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요, 받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의미한대. 자, 보세요. 삼중직인 게,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혼육을 가진 존재 중에 꼭대기. 영혼육을 가진 존재 중에 꼭대기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고 이 존재를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 하느님하고 제일 똑같은 분. 자,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 때의 인자, 성자, 이분이 성자죠. 성자, 인자, 메시아는요,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눈에 보이는 영이 예수고요. 예수가 눈에 안 보이면 영인 거고. 영이 눈에 보이면 예수인 거고. 자, 이 정도로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까지. 그러니까 나는 혼과 육이 있는 존재 중에 제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가면 제자급 가면 그리고 내가 길이요 그러니까 진리다까지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여러분이 제자면 어떤 생각도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영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그러니까 예수가 되는 거구나. 자, 이런 관계로 삼위일체를 정립하면 사실은 성부와 성자가 둘이 아닌 거예요. 성부가 영이죠. 자, 성부가 영인데 성부 안에 십자가의 진리가 있다고 치죠. 이 십자가의 진리가 성자구나. 사실은 성부랑 하나구나 해요.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제일 알짜가 진리 아닌가요? 영 안에 있는 제일 알짜 진리를 성자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성자구나. 그 성자가 결국 성부의 작용이 성령이니까 성령의 작용을 통해 천지 만물을 만드셨구나. 이제 창조주까지 갑니다. 성자가.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성부 안에 있는 진리가 그럼 예수님이라고 해보자는 거죠. 저 말씀을 그대로 듣고. 어느 정도 일리 있죠? 어느 부분이 일리 있냐면 자, 이 진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천지 만물 중에 존재하면 우리가 아는 성자 예수가 되고요. 성자 예수의 본체는 하나님 안에 원래 있던 진리인 거예요. 진리. 진리가 인간의 모습을 한 거예요. 자, 진리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성자가 진리라면 진리가 말을 하면 성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삼위일체관이 정립됩니다. 사도들의 삼위일체관은
성부, 성자, 성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하나님 안에 진짜 알짜면 성자가 먹는 거예요. 이 진리 빼고 하나님이라는 건 또 뭐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딱 성자한테 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독교만 이럴 것 같죠? 불교도 똑같아요. 역사적 이쪽은 이제 천지 만물의 영역, 역사의 영역이라고 하죠. 인간 석가모니가 있죠. 그러면 석가모니 안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 진리 자체. 불교에서 법이라고 그래요. 법신이라고 그래요. 자, 석가모니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화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화신인 거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만난 예수님은 화신이고 지금 삼위일체에서 중시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법신, 진리. 실제로 석가모니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나를 보는, 열애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리고 예수님이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석가모니는 가셨지만 석가모니의 법의 몸, 진리는 영원하다. 자, 그리고 석가모니의 다른 칭호가 열애죠. 열애가 뭔 뜻일까요? 진여가 오셨다. 진리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열애가 기존 부처님하고 똑같은 분이 오셨다는 뜻도 있고요. 진여가 그대로 오셨다. 그럼 열애란 말이 이미 성육신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자, 진리는 말씀으로 표현된다. 진리의 말씀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자, 이런 삼위일체관이 정립됩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얘기하시지 않으셨지만 좀 다르죠. 사도들한테는 이게 이제 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 우주를 창조하셨구만 이렇게까지 가요. 그럼 불교분들이 야, 기독교 너무 막 나가네. 아니에요. 지금 절에 가보세요. 석가모니가 티끌 하나까지 다 만드셨다 그래요. 사고의 패턴이 똑같지 않아요? 석가모니의 위신력으로 지금 티끌 하나까지 다 법대로 굴러가고 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의 법신이 뭐죠? 비로자나. 온 우주의 하느님에 해당되는 비로자나가 석가모니의 법신이 되니까, 즉 성부가 예수님의 법신에 해당돼 버리면요, 성부가 그 성부 안에 있는 진리가 예수님이 돼 버리면, 예수님의 법신이 돼 버리면 사실 성부가 예수님이 된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는 것도 이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글에는 창조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여호와가 천지를 만드셨으니 하는 구절을 가져다가 여호와를 주어를 주체를 예수로 바꿔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가 천지를 창조했으니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늘 하는 말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신이 그래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교회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물이고 십자가 자체가 진리를 상징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왜? 고대에는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동양에서도 십자가가 인위해지고 추나추동이고 동서남. 그냥 진리예요. 십자가는. 이거를 사도들이 정확히 십자가를 그려놓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셔서 그래요. 실제로는 십자가가 가운데 점에서 사방을 지배하고 있죠. 이게 동양에서는 이걸 황극을 이렇게 그려요. 황극을 그릴 때. 여기다 이거 더하면 불교의 법륜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불교 만자도 되죠. 다 천지 만물을 중심에서 다스리는 형, 인간이 갖고 있는 로고스가 똑같아요. 한 점에서 사방을 경영한다. 우주를 다스리는 자라는 상을 갖고 있어요. 저게 진리대로.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한테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나면 에베소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십자가를 안 그리시면요, 이게 잘 안 나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안에 이미 십자가가 있었죠. 그러면 창세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십자가는 있었죠. 진리가. 그럼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라면 우주 창조 전에 예수님이 있었죠. 인간 예수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예수라고 하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원래 저렇게 혼과 육을 가진 구원자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화신이 이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신은 그냥 성자 자체, 우주를 경영하는 성자 자체가 돼요. 요 이미지가 이제 진리고 그 그리스도의 본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체는 창세 전에 있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 전에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예수님의
이 진리에서 예수님이 이 자체가 성자지만 구분해 보면요. 우주를 다스리는 이 중심점이 사실은 성자입니다. 그러면 이 몸에 해당되는 존재, 사방에 해당되는 존재 누굴까요? 성도예요. 자, 창세 전에 예수님이 자, 창세 전에 앞으로 천지가 나올 거고 인간이 창조될 텐데 인간 중에 제일 우두머리를 예수님이 하고 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성도들이 출현해서 함께 이 우주를 다스릴 거다 하는 게 창세 전에 예언돼 있었다라고.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정돼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 머릿속에 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불교 분들이 들으시면 제가 오, 뭐야 하실 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창세전에 진리가 예수님이셨다. 그리스도셨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라는 건 나중에 붙은 이름이니까 그리스도셨다. 성자가 계셨다. 그 성자가 저 진리대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창조될 때 이제 인간으로 창조되고 나서 인간으로 오셔서 저렇게 인간의 왕이 되실 계획이 이미 있었다. 그래서 저분이 인간 중에 제일 이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결국 뭐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사랑, 정의, 예, 겸손, 지혜. 이게 유교의 인의지랑 같죠. 이게 같아요. 왜냐하면 봄, 이쪽이 봄이거든요. 봄처럼 사랑하고 가을처럼 정의롭고 이거는 공통입니다. 지구 어디 가도 여름처럼 겸손하고 겨울처럼 씨앗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고 여름은 왜 겸손이냐? 여름의 만물이 다 자기를 표현할 때예요. 하모니를 못 이루면 꽝입니다. 겸손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전체를 망가뜨려요. 질서를 깨버려요. 질서예요. 질서정연하게 표현해라. 표현할 때는 질서정연하게. 선하게 판단은 사물의 그 씨앗 속에 좋은 정보가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봄처럼 사랑하고 가을처럼 추수하듯이 심판할 수 있어야 돼. 저게 이게 양심의 본질이에요.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 진리를 자 보세요. 저 진리가 사실은 하느님이에요. 자, 사대복음 쪽으로 오죠.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저 진리가 하느님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가 그 이렇게 이 부분 빼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할 때 외에는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실 때는요 항상 아버지였어요. 성부 성령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진리의 말씀은 성부 성령이었다고 자신이 아니라 항상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할 때마저도 저희는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성자가 성령을 온전히 구현한 존재니까 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영혼 육 자체는 쇠공이더라도 차가운 쇠공이더라도 완전히 불에 달궈지면 자체가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쇠공이 이런 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이다라고. 완전히 불타오를 때는. 그렇죠? 불덩이가 돼버리니까. 그때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사도들은 저렇게 이해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요. 야, 예수님이 진리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 그러면 오, 진리야?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인데? 야,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럼 성부랑 성자는 어떤 관계야? 성부의 제일 본질이 성자야. 사실 예수님 짱이야. 그럼 가슴 뛰겠죠 제자들은.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됩니다 스토리가. 아주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체가 사실은 성부 성령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도 성부 성령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혼과 육의 작용의 본질이 어딘데요? 성령이요. 들어가면 성부요. 여러분도 창세 전에 다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좀 예수님이랑 다른데 하면서도 또 어떤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줘요. 이런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도. 자, 그런데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도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안타깝게 이쪽에 계셨어요.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자, 아시겠죠? 서열이 있어요. 창세전에 같은 영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 우리도 같이 있었는데 왜 나는 성도고 저 양반은 성자야. 우리도 성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르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게요 불교랑 그렇게 다를 것 같죠? 현재 불교 이론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십지보살이, 자, 우리가 아미타불이라고 하죠. 부처님 중에 십지보살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왜 아미타불이 아닌지. 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보살이고, 누구는 십지보살이고. 그럼 온 우주의 십지보살이 그 우주에선 한 명이란 말이에요. 삼계의 왕이기 때문에. 그 삼계에서는 왕이에요. 같은 법신인데 왜 누구는 왕하고 우리는 보살하고 중생하고 있을까? 그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십지, 불교에서 말하는 십지보살,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경지를 이루신 분이니까,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왜 예수님만 차베리아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라 누구라도 한 명이 있겠죠. 여기 꼭대기에 간 한 명이 있겠죠. 이 꼭대기에 간 양반이 사실은 아버지의 이 성스러운 성부, 성령을 그대로 대변하는 존재가 한 명이 있겠죠. 그 한 명이 중심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서 꼭 예수여야 한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예수였던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이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지혜의 양심을 온전하게, 즉 내가 길이요 진리하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현한 분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현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분 안에서만 진리가 빛난 거죠. 우리한테서는 우린 죽은 영 상태였는데.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분은 완벽하게 구현했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창세전에 이분이 인자 먹기로 돼 있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사도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제가 해드렸으면 저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성도,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도 입장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성령과 만난다고 해도 사실은 결국 그 아래 그림이 그거예요. 성도 입장에서, 지금 성도 입장이라는 건 혼과 육의 세계라는 겁니다. 혼과 육의 세계에서 여러분 영을 통해 성령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이 그 진리대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사도들 입장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할 때 예수님 마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나, 예수님이 오셔야 되나, 뭐 이런 고민, 두 육체를 놓고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하고,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할 때는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지혜, 이거 한마디로 제가 얘기할게요. 양심의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따랐던 양심의 진리가, 즉 예수님은요 양심 덩어리셨던 거예요. 양심 자체.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황금률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죠. 내가 양심을 구현한다고 할 때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표현 안 했겠죠. 너 안에 있는 아버지의 진리를 구현해라고 했겠지만 사도들은 너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다 같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뭐를 강조하냐에 따라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보니까 성자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성자가 우리 안에 사신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자,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자체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신으로서의 성자가 아니라 법신으로서의 성자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대로만 사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런 거 다 이거 알고 가서 아버지 하고 막 엎드려야지. 잘 모르시면요, 무슨 소리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왜 요즘 안 보이시나요? 막 이런 말 하자. 어디 계시나요? 막 안 보이면 상상해서 멋진 백인 남성, 수염 멋진. 그게 예수님인가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감정 뽕 맞으면서 고양됐더라도 예수님 만난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양심의 진리를 따라 살고 계신 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예수님은 이런 진리로서, 또 진리자, 예수님은 또 진리만이 아니라 진리이자 우리 같은 또 혼과 육을 가지신 존재죠. 그러니까 진리이면서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도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진리로서 또 우리를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밖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주시는 스승이에요. 끝내주죠. 그런 스승이 어디 있어요? 그 있어요. 가면 인도나 불교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걸 극명하게 드러낸 게 지금 그 사도들의 글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도해주고 밖으로 밖에서는 또 이제 그 우리를 예, 혼과 육을 가지고 통치해 주시는 분. 자, 이게 불교의 제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미타불을 보세요. 아미타불은 어떻게 될까요? 자, 되게 비슷해요. 아미타불은 이름도 빛이에요. 아미타가 무량수란 뜻이에요. 무량광이란 뜻으로는 빛이죠. 자, 아미타불은요 그 이름 자체가 빛이면서 자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명은 영생을 뜻하거든요. 자, 영생을 뜻하는 게 무량수예요. 무량한 수명. 아미타불은 영생불이에요. 무량광, 빛 부처예요. 아미타불을 제가 예수님이랑 거의 같이 제가 경전을 볼 때 읽어내는 이유가 이름이 똑같아요. 성격이 똑같아요. 자, 또 볼까요? 아미타불이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아미타불이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불성, 여기는 불교로 보면 우리 불성인데 이 불성을 자성미타라고 합니다. 우리의 불성으로서, 내 자성으로서의 아미타. 그리고 육체적으로는요, 지금 아미타불이 계시고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으로 계시죠. 아미타불은요, 극락의 주인으로 계세요. 너무 똑같죠? 내 안에 있는 자성미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염불을 하다가 내 안에서 내 본성,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서의 자성미타를 만나고 밖으로 또 극락에 계시는 아미타불을 만나서 양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스토리랑 예수님 스토리가 너무 똑같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불 초기 버전에는 없지만 대승불교에 오면서 유사한 버전, 기독교랑 너무 유사한 버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미타불 신앙은 기독교와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정보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재밌죠?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요, 이렇게 네 건이 내 건이가 의미가 없어요. 진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네 건이 내 건이가 아니라 이거 자명한 겁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져요. 이거 맞습니까? 팩트입니까? 예, 이런 제가 정보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팩트를 판단하실 수 있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을 아무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그 머릿속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뭔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지. 자, 여기까지 그림 그려놓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그림 이제 이해되시죠? 성부가 본체고 성자가 상이고 성령이 용이다. 이것도 설명드려야겠네요.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드리면 좋으냐. 자, 왜 최상용을 썼냐면요. 자, 보세요. 불교, 제가 불교랑 좀 회통을 해본 거예요. 불교에서 대승기신노 보시면요. 우리 안에 한마음 부처님이 계세요. 이 한마음, 일심인데 한마음. 이 자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불성이죠. 불성의 마음인데, 이 불성의 마음이 본체고요. 부처님 마음 안에 육바라밀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진리를 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진리가 현실에서 구현이 될 때 그거를 용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게 놀라우리만치 똑같은 발상입니다. 불교랑 지금 기독교가 사도들이 똑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체로서의 텅 빈, 불교에서는 이게 텅 빈 공이라 그래요. 이 공의 본체를 예, 체라고 보고 여기를 성부라고 보고 그 공 안에 있는 진리의 형상을 이때 형상이란 건 진리의 형상입니다. 진리의 형상. 육바라밀의 이름 사랑, 정의 이런 거예요. 사랑, 정의, 성실, 몰입, 지혜, 예, 인욕. 이거를 뭐라고 해요? 예, 지금 이게 성자가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 그리고 용은 이 작용을요. 지금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의 뜻에 맞게 성령이 집행하는 겁니다. 대승기신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들은 대승기신론하고 똑같은 사고라고 있는 거예요. 저때 상을 성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자. 그게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오죠. 태초에 이때 태초는요 창세 이전을 말합니다. 우주 시작될 때가 아니라 태초에 이건요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 얘기보다 뭐부터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성자죠, 성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창세전에 로고스가 있으니까 우주가 거기서 나왔겠죠. 진리가 있으니까 우주가 만들어졌겠죠. 그 진리가 예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시작이 그렇죠. 그분이 빛이시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무량수, 무량수, 무량광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연구하시는 논문 같은 거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냥 막 지르고 갑니다만 잘 연구해 보시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에. 에베소서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텐데 제가 좀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1장 1절이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면 성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머릿속을 같이 읽어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그때 그 살다 가신 그 한 인격이죠. 그리스도는 성자란 뜻이고요. 성자이신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 모니 그러면 모니는 부처란 뜻이에요. 석가는 그분이고, 그러니까 한 개체를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석가 모니나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 같은 겁니다. 이름이 예수인 거죠. 이름이 예수인 성자. 그러니까 지금 불교로 치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정도냐면 예수불 이라고 합니다. 예수 부처님. 예수 부처님의 사도가 된, 보살이 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리스도 예수는 성자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성자. 자, 본 의미를 충실히 따라가 보자고요. 그리스도란 뜻은 진리의 온전한 구현자란 뜻입니다. 진리 그 자체는 아니었어요. 원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온전한 구현자였지. 그런데 사도 바울 머릿속에서는 그리스도는 또 진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는 진리로 보자고요. 양심의 진리, 진리의 말씀, 자성 미타. 안에서 사는 신실한 자들에게 인사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왔죠? 하나님이 나왔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또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한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도가 등장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도가 하나예요. 이 또한 또 삼위일체랑은 또 다르지만 셋이 하나입니다. 자, 왜냐? 성부와, 자, 보세요. 요것도 미리 그려볼게요. 성부, 성자, 성도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는 분명히 이때 혼과 육을 지닌 분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성부 안에 있다. 이렇게 말, 하나죠.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자, 이제 성도도 붙어라. 성도도 이제 성도, 성자랑 하나가 되라고 해요. 그럼 성도는 혼과 육을 지녔으니까 이때 성자는 혼과 육을 지닌 성자라기보다 진리로서의 이제 성자의 의미를 사도들한테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성자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때는 그리스도의 진리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혼과 육을 지닌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가 표현해줬던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신, 그리스도의 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또 그 진리에 따르고, 이해되시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야 성도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 있어야 성도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이제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주님이고 예수님도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주님은 적절히 쓰이는데요. 주님은 아무튼 주종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누가 주님이겠어요? 인간들의 제일 예수님이요. 내가 주인이 예수야? 이러지 마시고 절에 가서 삼계의 왕이신 아미타불이시여 이러실 거면서 또 이쪽에 와서는 왜 그래? 막 이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인간 예수라기보다 진리를 제일 온전히 구현하신 그 인간에 대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길이고. 그분이 내가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니까 나의 주님 이러는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나도 하나님 뜻을 같이 구현할 수 있으니까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내리길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한테 은혜와 평강을 듬뿍 받으시라. 실제로 예수님도 그랬죠. 내 멍에를 메면 수고로운 자들아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편안해질 것이다. 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한테 바로 받아도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걸 강조합니다. 왜? 실제로도 보세요. 실제로도 이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당시 성도들은 누구를 봤겠습니까? 예수님밖에 못 봤어요. 성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자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지 그거를 못 잊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성자를 통해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을 지니신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 자체도 이제 혼과 육보다는 진리화 되지만 아무튼 이 성부와 이제 진리 즉 결국 이제 이게 하나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도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양심의 진리거든요. 그 양심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됐다. 하나님, 즉 우주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들어서 알게 됐고 또 어떻게 생겼어요? 양심의 모습으로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구현해 주신 예수님을 보고 저게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저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만 강조하지 않고 계속 뭘 강조해요? 성자라는 거, 인자라는 거. 인자를 다른 말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스스로 마태복음에서 엄청나게 요한복음이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완전한 사람. 어느 종교나 철학이나 완전한 사람의 모델이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 나 순임금. 예. 서양 철학은요, 소크라테스. 에픽테토스의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완전한 인간이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꿈꿔야 한다. 즉, 각 문명마다 모델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그 유대인들 표현으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린 진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진리기만 하다면 그냥 뭐 우리가 하느님한테 배운다고 그냥 말해도 되죠. 하나로 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말을 할 때는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런데 이제 이 얘기 이상한 얘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오. 이런 구절이 다른 이제 종교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오늘 기분 한번 내서 성경 한번 얘기 한번 알아볼까? 뭐 딱 갔다가 여기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오. 이제 이해되시죠? 십자가 안에서 성도도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의 본체도 그때 같이 있었다니까요. 창세전에. 그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안 해주니까 그걸 모르시는데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는 어디 있었게요, 그때? 우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향후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아들이 돼서 인간의 왕이 되실 때, 인간의 왕이 되고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같이 왕로를 탈이라 이게 예정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예수님인 거지 우리도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계에서 왕로를 탈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즉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뜻이 지상에 온전히 구현되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 자, 이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머리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머리. 그럼 이 몸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이제 이 몸에 해당되는 걸 성도라고 하는데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뭐죠? 성도 공동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으로서의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때 성도들이 몸이라고 할 때는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성도들이 몸이다 그러면 팔 역할해야 되는 성도도 있고 다리 역할,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다양한, 불교에서 화엄세계를 만들 때 다양한 꽃이 피어야 하듯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이 보살들이 존재하죠. 다양한 역할의 성도들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각 몸의 각 부분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해주면 된다. 머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가장 하나님의 진리를 잘 구현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 돼서 교회를, 신성한 교회를 만들어서 즉 교회 성동체를 통해 거룩한 존재들도 거듭난 그 존재들의 공동체가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만들고 결국은 하늘로 뜰 거냐, 계속 하늘에서 천국을 유지할 거냐, 이건 요한계시록하고 바울 입장이 좀 달라요. 바울은 하늘로 갈 것처럼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은 지상에서 천국이 구현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맛은 다르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천국에 살게 된다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될 거다. 즉 누군가한테 갑질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이제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이 가장 난해한 말인데 제가 밑줄 쳐놓은 거는요, 여러분 밑줄 친 데만이라도 꼭 보시라고 제가 줄을 쳐놨어요. 요 부분들은 성경 전체를 걸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판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어, 즉 그리스도는 머리고요,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 우리도 결국 성자입니다. 이게 이 존재가 사실은 성자인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그냥 성도, 양심을 온전히 구현한 성도가 우리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양심의 진리는, 자 사도 바울한테 양심의 진리는 그리스도고요, 양심을 온전히 구현한 이제 자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양심을 온전히 구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체에서 이미 예정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면 몸도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정된 것처럼 때가 이르면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진리의 온전한 구현자로 오시게 되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즉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돼서 이 천국을 구현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세요? 기독교의 교리 땡기세요? 아무튼 이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이 극락되려 가겠다고 하는 것도 잘 믿으시면서 극락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결국 보세요. 아미타불 사상도 너 안에 자성미타, 이미 아미타가 있다. 너의 본성도 아미타다. 그런데 아미타가 온전한 구현자로서 아미타불도 계시다. 그래서 극락에서 자 여러분을 위해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을 다 구원하셨죠. 미리 이미 예정돼 있었던 일이지만 자 아미타불은요 이렇게 구원해요. 내가 부처가 된다면 내 이름을 열 번만 생각해도 극락에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부처 안 되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우셔가지고 그 원을 가지고 아미타불이 부처가 이미 됐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처가 됐대요. 그럼 정토신앙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나도 이미 왕생이 예약된 거예요. 기독교랑 비슷하다니까요. 나도 이미 아미타불이 부처가 될 때 왕생인, 그러니까 이미 왕생은 결정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모든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천국에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우시고 소망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미 여러분 구원도 예정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 올라가고 이제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이 비슷해요, 발상이.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정토신앙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미타불이 나를 위해서 그런 성불 하셨다까지 가요. 기독교랑 똑같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진짜 나요. 나 윤홍식을 위해서 아미타불이 성불 하셨다까지 가요. 실제로 일본에서 이제 거의 이게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요. 그 한 1200년대 이래요. 이럴 때 이런 논리가 이미 나와요.
그리고 이 말까지 나와요.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아미타가 산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는 순간 내가 죽고 아미타불이 내 안에서 산다. 아미타불 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극락에 가 있다. 아미타불 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극락에 태어날 때 연꽃 위에 태어나거든요. 내가 태어날 연꽃에 내 이름이 이미 새겨져 있다. 생명책에 이름 새겨져 있다랑 거의 똑같은 발상이 나옵니다. 재밌죠? 이런 거. 서로 대화 좀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저건 또 뭔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떻게 불교를 믿을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대화가 안 되는데요. 알고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자기 신앙도 더 재밌어져요. 이게 적절한 긴장이 재밌게 만든다니까요. 혼자 막연히 믿다가 자기도 지쳐서 그냥 떨어지는데 적절한 긴장이요. 더 분발시키고요. 자기를 더 자명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어줘요. 저는 이런 걸 즐깁니다. 이 입장도 돼보고 이 입장도 돼보면서 막 충돌하고 다녀요. 그러면 자명한 게 보이거든요. 팩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보셔야 돼요. 기독교만이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몰지 마시고 혹시 불교분들이 보시면 우리 불교에도 똑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있으니까 어떤 진리가 있으니까 자꾸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자, 극락, 천국. 거기를 가서 난 다시 이런 더러운 세상 안 오고 싶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차원 낮은 접근이고요. 극락과 천국이라는 방편을 예수님과 아미타불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뭘 원하실까를 보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천국보다. 자, 불교는요. 극락왕생이 포인트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못된 생각입니까? 니네 좀 죽어봐라. 난 극락 간다. 극락 가면 다시 안 오지롱. 아, 다시 안 온대요. 왜? 무량수를 얻어요. 여러분 극락 가시면 영생을 얻어요. 똑같습니다. 기독교랑. 극락 가면 영생을 얻어서 한 생에 부처까지 갑니다. 극락에서. 왜? 수명이 영원하니까. 아미타불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량수가 전제되어 있어요. 영생이.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에 이웃 사랑이 들어있나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게 불교식 동체 대비. 남을 나랑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동체 대비입니다. 기독교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불교식 편으로 동체 대비. 나랑 남을 한 몸으로 보고 사랑하고 슬퍼해줘라. 안타까워해줘라. 안 맞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편에 현혹되다가는요 본질을 놓쳐요. 자, 기독교에서 순교하면 위대한 거죠. 천국 맡아놓은 겁니다. 순교는. 카톨릭에서 일단 순교하면요. 시성 시복할 때 일단 먹고 들어가요. 왜? 순교를 안 하면요. 막 기적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기적, 막 엄청난 영웅적 덕행 이런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일단 순교했대? 그러면 일단 시복까지는 그냥 갑니다. 복자가 되는 게 시복이고 복자 위에 성자가 있어요. 시성. 또 기적이 있어야 시성까지 가긴 하지만 일단 복자까지 그냥 갑니다. 순교. 그렇게 중시해요. 순교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사자 우리에 내가 던져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대요. 그런데 꼭 참고 사자한테 먹히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계시면 성령이 지금 안 나타나요. 자, 순교라는 거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진짜 순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순교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나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하고 예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즉 헤게모니를 내 운전대를 누구한테 주느냐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사실은 순교입니다. 그게 박해를 받는 거고요. 이 에고 입장에서는 박해예요. 그게. 아, 나 이거 못 견디겠는데? 그래도 넘겨야 돼요. 그게 순교예요. 이 본질적인 순교가 없다면, 자, 내적인 이런 순교가 없다면, 밖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영웅적인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그게 혹시 엄청 큰 걸 노리고 하신 거라면, 천국 간다. 요즘 식으로 천국 가자 하면서 하셨다. 그럼 이게 여러분, 욕심입니까? 양심입니까? 성령입니까? 자기 뜻입니까? 자기 뜻으로 한 건 천국을 못 갑니다. 안타깝게도. 공식에 그래요. 이게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순교할 거니까 순교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뜻대로 살 때만 순교예요. 즉 성령이 내 안에서 너 이때 죽어야겠다고 할 때 죽을 때 순교예요.
성령은 죽으란 말을 안 했는데 아버지 죽고 천국 갑시다 하고 이렇게 외치고 나오면 아버지가 말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 죽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잊힐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죽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서 멋지게 죽으라고, 순교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의 고정관념과 믿음 때문에 목숨을 함부로 던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해서 던진 건지 욕심으로 던진 건지 구분을부터 못하면 순교란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한 사람을요 지옥으로 몰아넣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너가 순교해. 저 오지 지금 위험지역 국가에서 가지 말라는 위험지역을 부득불 가요. 뭐 순교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의 그 믿음을 입증해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증을 보여야겠다는 생각부터가 황당한 생각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숨 쉬는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는 게 최고의 사역인데 이런 사역은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 내가 이런 거 할 거면 교회에서 이런 거 해서는 티도 안 나. 좀 더 센 거 해야죠. 남들은 저기 뭐 가면 나는 어디 아프리카 정도 가셔야 되고 그것도 오지로 가서 성공해야 내가 뭔가. 그러니까 에고의 자아실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자아실현인지 에고 욕심의 자아실현인지 이 영적 식별력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저는 순교 자체를 다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 분별력도 가르쳐주지 않고 만약에 순교로 내몰았을 때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IS가 그런 짓을 합니다. IS랑 똑같아집니다. IS에서요. 애들, 고아들을 데려다 키워요. 세뇌시켜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뭐 가족이 있는 애도 데려다가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너가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죽으면 넌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애들한테 너가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가족까지 함께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웃으면서 나 천국 간다 하면서 자살폭탄 테러를 합니다. 즉 그때 다른 가족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일말의 죄의식을 못 갖고 들어가요. 자기 천국 갈 생각밖에 없어요. 자, 이 현상과 어우 그건 사이비고 우리는 안 그래요. 다를 것 같죠. 본질을 들여다보시면 똑같은 경우가 있다니까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별 능력을 가르쳐 주냐 이거죠 저는. 이게 성경적인데. 성령 안에서 하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요. 아, 이거 한 번에 안 찾아지면 안 되는데. 찾았습니다. 오, 다행인데.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렇게 말이 이상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게 있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게 있어. 나는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교한다. 내면에서 나를 매일 죽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신다.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이때도 에베소가 나오냐, 에베소예요. 그 당시 경기장들이 많아서, 그런 야수한테 살아, 그렇게 바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있어. 에베소에서 만약에 내가 맹수와 더불어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야수한테 던져져서 야수한테 먹히고, 뭐 거기서 내가 죽었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세속의 욕심을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그랬다면 야수랑 내가 맞서 싸웠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성령 안에서 내가 매일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그런 순교를 했을 때도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미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멋지게 죽을 사람들 줄 서 있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십자가 당하실 때 당당하지 못하시고 이 잔을 좀 치워 주실래요 아버지 얘기해봤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 생각대로 하세요. 이게 오히려 더 진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인간들이 가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맹목적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앞뒤 전후가. 전후좌우가 잘 보이는 분은요. 함부로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판단을 못합니다. 나로 인해 내 가족이 슬퍼할 거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시야가 극도로 좁아졌을 때만 우리가 쉽게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들 쉽게 판단하는 분을 보고 더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카리스마 있네. 상남자일세. 이게 여러분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실제는 안 그래요. 그 기독교에서 그걸 완전히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망설이시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던진다니까요. 사자한테 자기를. 예수님만 믿고요. 정작 예수님은 아버지 이 잔을 조금 치워주시면 더 좋겠는데 안 되면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인 성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그런 두려움, 공포심을 다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지 모르는 리더는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리더입니다. 누구든지 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국민도 절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그 옆에 가보면 알죠. 소시오패스였다는 걸. 사이코패스거나. 네. 근데 뭐 제가 말하는 게 다 소시오패스란 건 아니지만 맹신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비슷한 맛이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매일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가서 내가 그 경기장에서 사자랑 맞서 싸운들 도대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양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심이 꼭 맞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양심, 불순물이 제거된 양심을 구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속에 살아간다는 건 이미 어떤 거창한 걸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멋진 사역을 하리라는 게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이거 좀 위안이 되십니까? 아, 내가 딱히 순교는 못 할 것 같고 오지도 못 갈 것 같고 11조도 못 내겠고 나는 글렀다. 이번 생은 지옥이다. 그런데 교회가 못된 거예요. 압박하죠.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은데 천국 가야 돼요. 왜? 지옥은 갈 수 없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을 택하고 계시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천국 가면 죽어요. 재미없어서. 맨 예수님 찬양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살아서 한 번도 그렇게 사신 적이 없는 분이. 중간지대가 있으면 딱 좋겠죠. 그 이번에 멕시코 그 사후세계 코코 같은 거 보면 죽은 데 매일 파티하고 있더만요. 신과 함께 동양의 저승은 매일 가서 시험 또 봐야 돼요. 근데 그 멕시코의 저승은 가면 막 파티하고 있어요. 또 문학고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얘기하자면 골고루 듣고 더 실상을 알아가면 되는데 고정관념이 이미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래. 제3의 길은 없어. 카톨릭에서 제3의 길을 제시했죠. 연옥이 있을 수 있어. 엄청 싫어합니다. 기독교에서. 왜? 연옥이 있으면 협박이 안 먹히거든요. 저 연옥 가서 잘할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없어. 그런 길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연옥 있어요? 왜 없어요? 연옥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사심이에요. 연옥이란 데가 원래 개념이 여러분이 막 죽어서 심판받는 곳입니다. 거기서. 천국행, 지옥행 결정하는 곳이 연옥이에요. 신과 함께 거기가 사실은 연옥인 거죠. 연옥에서 지옥으로 바로 빠지는 거지 심판받는 데 자체는 연옥인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카톨릭 말이 맞죠. 그 연옥에서 조금 지도해서 살릴 수 있는 친구를 살린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협박이 안 먹히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저는 좀 죽은 뒤에 좀 반성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넌 이미 지옥에 가 있을 거야. 이미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협박하려고. 제가 장남하건데 가본 분들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서로 그렇게 당당하게 협박하고 쫄고 합니다. 에픽테토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를 쫄게 만드는 거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의견일 뿐이다. 그 사물에 대한 의견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의견이 팩트일까요, 진짜? 그건 성령 속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속에서 확인하는 기회도 안 주고 바로 강요하는 건요, 여러분 사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전문가나 가족한테 물어보고요 할 때 아니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라고 하면 사기꾼이죠. 100% 사기죠.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결정하세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아니, 좀 물어보고요. 못 물어보게 합니다. 성령한테도 못 물어보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런 사기를 계속 브로커들한테 당합니까?
아, 막 말이 나온 김에 조금만 쉬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이 얘기만 더 할게요. 개신교가 애초에 왜 나왔을까요? 가톨릭에 대항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돈으로 천국을 사고 파는 거 일단 그게 면제부가 싫어서 나왔죠. 그런데 그 나올 때 그 면제부 자체만 비판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뭐냐면요. 면제부의 본질이 자, 예수님이나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이 성도들 사이에 중간에 어떤 존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구약 때는 그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 제사장 역할을 사제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개신교의 핵심 이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 사제들이 중간에서 브로커가 돼서 돈을 받고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부가 발단은 됐지만 본질은요, 이 중간에 브로커가 꼈다는 게 문제예요. 요걸 날리겠다고 주장한 게 뭐냐? 만인 사제설이에요. 루터가 들고 나온 게. 우리가 그대로 사제라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중간에 사제가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또 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때 다 그 사제들의 그걸 타파하자고 했는데 어디서 또 사제들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고 또 뭐가 만들어 입고 또 옷은 왜 입죠? 구별하려고요. 뭐랑 나랑 신분이 달라라는 걸 보여주고. 옷은 신분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사제가 들어섰다고요. 즉 개신교의 이론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 쫄죠? 중간 브로커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이런 말까지 하죠. MB 찍어라. 왜? 장로니까. 뭐 MB를 찍지 않으면 이거 녹음된 게 있죠. MB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가 이름을 파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목사인데. 생명책에 이름을 팔 정도면 하나님보다 위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창세전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파요, 하나님이? 자기가 파겠대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사탄을 선언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의 질서를 깨겠다 뭐 이런 걸 선언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망발 중에 망발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말할 때 신자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도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녹음돼 있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지옥 가자 뭐 이런 모여서 뭐 하시는지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제가 이거 막 놀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시간 그 정력 그 돈을 다 들여서 거기 모이셔서 결과가 참담할 게 뻔한 짓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 하나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가시면 맹인의 길 안 내죠. 예수님 얘기한 다 같이 실족하고 끝납니다. 본인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한 자 아시겠죠? 지금 이 사제라는 걸 여러분 설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 우리 성도가 다 온전해져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중간에 목사를 끼워버리면 망쳐요.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니밖에 안 보인다고. 지밖에 안 보이는데 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보여주든가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그 목사,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나 하나님 보고 다니지? 아니요. 예수님도 사람 보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보고 믿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도 아니면요, 여러분, 거길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지는 게임인 거예요. 잃는 게임인 거예요. 사기라고요, 사기. 뭐, 이렇게 이름을 폰지 교회 이렇게 지으시든가, 애초에.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솔직해지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지 말고. 성령, 나 사실 못 만나요. 제가 만나는 분들요, 다 뭐 좀 하실 것 같죠? 오셔서, 저 성령 압니다. 그럼 성령 지금도 있으세요? 그럼 다, 해요. 자기, 지금 여기 성령 계세요? 할 때 말하는 분 못 봤어요. 뭐 수녀님이거나 신부님, 제가 누구 만나서 성령 지금 계세요? 한 10년 전인가? 성령 만난 얘기를 해요. 10년 전인가 그때 만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자 그럼 최소한 그 이후 10년 동안은 성령 뜻대로 사신 게 아닌 거예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성령 뜻대로 살아요? 그냥 여러분이 성격 읽고 남이 풀어준 풀이 듣고 고정관념대로 살고 계셨던 거지 무슨 성령 뜻대로 살아요?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셔도 성령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바리새파가 당시 성경
그 구약 성경 전문가였어요. 최고 전문가들, 신학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 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니네는 성령 몰라라고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지 않았다, 쟤들한테는. 오히려 어린아이한테 허락했다고. 즉 순진한, 차라리 나 몰라요 하는 사람한테 허락했지 안다는 놈들한테는 아무한테도 허락을 안 했다라고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오셔도 똑같이 얘기할 거라고 봐요. 목사, 신학자, 그들한테 성령을 허락하지 않고 어린아이들, 없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허락하신, 안다고 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 성령을 허락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솔해져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차라리 맞고 그것만 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막 답을 주는데도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진리대로 살으라고 빨리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버지 저는 죄인이라 그런 거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다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온전해져야 돼. 흠이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몇 구절 안 읽었는데 바울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 희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에 떨지 말고. 자, 이런 교회 있으면 재밌겠죠. 그냥 하면 되죠. 여기가 교회지. 뭐 따로 꼭 어디를 얻어야 교회입니까? 예, 양심 안에 사는 사람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 모이면 거기가 교회고요. 안 모여도 교회예요. 왜? 안 모여도 따로 떨어져 살아도 우리가 양심 안에서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재밌죠? 전 세계에 내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나랑 같은 공동체 일원일 수 있어요. 양심을 따르고 있다면. 우린 양심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양심을 따르고 있는 이 순간 양심의 뜻을 존중한 사람들은 다 우리 한 공동체입니다. 그들로 인해 이 지구가 정화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넓게 하시지 않으면요 극도로 좁아져요. 5분만 쉬고 짧게 또 나가보겠습니다. 진단.